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숙주 나물 볶음을 한번 해보는데요. 덮밥으로 밥에다가 올려 드실 수 있는 숙주 나물 볶음인데요. 카레 덮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요, 한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요리 만들어 볼게요. 숙주 카레 덮밥은요, 이 레시피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맛이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숙주 한 봉지 필요하고요. 그리고 간장이나 고춧가루는 집 있죠. 그러면 카레가루만 한 두 스푼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대파 이렇게 파란 부분 있죠. 파란 부분 좀 쓰시든지 아니면 이런 집에 부추 쓰시고 남은 거 있으면 이런 거 조금 쓰시면 되고요. 부추 없으면 요 대파만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조금 색깔만 좀 내줄게요. 숙주는 볶아놓으면은 그냥 카레에 누런 색깔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파란 게 조금 필요합니다. 부추 이 정도만 준비하고요. 자, 후라이팬을요, 살짝만 달구었습니다. 식용유를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여기에 다진 마늘을 이렇게 반 스푼 정도? 이렇게 마늘을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숙주를 이렇게 숙주를 넣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을 넣어가면서 해야 돼요. 순식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. 자, 순간장은요,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설탕 한 스푼 하고요. 후춧가루 약간 넣어줍니다. 후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. 이제 볶아줍니다. 불은 세게 할게요. 숙주가 덜 익었다 싶어도 이거 다 된 거거든요. 숙주 완전 익히면 안 됩니다. 조금 반도 안 익었다 싶을 때 다 된 거예요. 카레가루를요, 한 20분 넣습니다. 이제 카레가루 넣으면서요, 한 번만 섞어주고, 아까 부추 있죠? 조금 잘라놓은 거, 아니면 대파 잘라놓은 거 이렇게 마저 넣고요. 대파 잘라놓은 것도 넣습니다. 일단 부추에 한 가지만 넣어도 돼요. 집에 있는 파란 거 뭐든지 조금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불을 끕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숙주 가래나물 덮밥인데요, 이거 밥에 얹어 먹지만 숙주 나물 볶음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맛있습니다. 숙주 카레 나물 덮밥이 완성되었는데요. 고춧가루가 좀 매우면 더 맛있습니다. 한 그릇 식사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